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을 보고 한 분이 남긴 그런 내용의 한동훈 신드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게 이제 한 분이 글을 남기신 겁니다. 이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것을 남겼는데, 차, 여러분들이 이런 신드롬 유행 이런 것에 눈이 참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선전 선동 사기 이런 것도 다 뭐 일종의 유행이나 신드롬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동훈 신드롬에 공박사님께서 유독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국힘당에 적어도 150 간다는 것입니다. 한동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들은 필연코 이번에도 선거를 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총선 판세 분석을 보시고 한 분이 이제 남기신 건데, 정상투표라면 150석 정도는 갈 거다 이야기인 거죠. 한국의 뭐 여론조작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50%는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들은 이번에도 선거를 만질 것입니다. 그 만지면 이제 150석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한동훈 신드롬 뭐 여기에 제가 꽂혀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선거를 이야기해도 쇠기의 갱일기니, 그리고 선거가 마치고 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책임을 윤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울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남기신 분도 계시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고 나라의 앞날과 국민들의 여러분들 안위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그야말로 이제 쇠 귀에 경일기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한 분이 카메라도 못 찍게 하고 투표장 근처에도 개수도 못하게 하고서는 어떻게 사전 투표자 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투표자 조작해서 발표해도 믿으라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사전 투표 결과입니다. 항상 젊은 사람이 야당을 찍는다고, 그리고 그들은 놀러 가려고 미리 사전 투표한다는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그래서 항상 통계에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슬쩍 언론에서 흘리면 다 사실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직선거가 갖고 있는 어두운 면을 잘 아시는 분이 좀 개강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또 한 분은 보면은 이렇게 헌법, 선거법, 형법 등 온갖 법을 위반하고 저지른 그런 부정선거를 아무렇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투명인간 사건처럼 대하는 인간들은 무슨 이유든지 직접 간접 부정선거로 인한 이득을 얻고 있거나 개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야 입을 닫고 있겠지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의견이나 댓글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이 댓글이나 이런 것을 읽어가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은, 야 여러분 이 보시죠. 선거를 한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해왔다.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되든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그건 차치에 놓고 우리가 배운 그런 교육이나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 같은 것을 염두에 두면은 야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용인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여러분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야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변했을까?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범죄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보통 범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범죄가 어쩌면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야, 그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지 이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이 선거 결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 최종 결과물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최종 중의 최종 결과물이 모두 다 조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너무 대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엊그제 소개했지만 용인정 선거구에 뭐 용인정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에 일어난 일종의 사례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당당하게 발표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9천억을 쓰는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 여기에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 투표 공간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겁니까? 이거를 덮는 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맨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두 종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표를 특정 정당에게 왕창 밀어주든지 아니면은 다른 정당에게 빼앗은 만큼을 더해주든지 A정당에서 빼앗은 것을 B정당에 더해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차이값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도 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10번 이상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10번 이상 선거 데이터를 만져온 거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보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는 다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찾아낸 규칙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해 보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은 조작한 거, 선관위가 발표한 거, 오른쪽은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선거 데이터에서 찾아낸 전산 프로그램 규칙을 이용해서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것이 이렇게 복원이 되지 않습니까? 복원된 상태의 차이값 그래프하고 조작된 상태의 차이값 그래프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이것이 4.15 총선 전국에서 다 관찰되고 4.15 총선뿐만 아니고 지난 10년간 모든 사전투표에서 동일한 것이 관찰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사건인 거죠.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런 사건을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앞으로 온전하겠습니까?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게 제가 걱정이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용인정을 찾아보니까 13,610표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13,610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예. 더해 줬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더해 주기 위해서 뭐를 또 만진 겁니까? 진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이 모르게 해놓고 그걸 부풀린 거 아닙니까? 예. 얼마를 부풀리는 건 6.58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6.58을 부풀렸지 않습니까? 6.58을. 예.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 수준으로 20.05%인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26.63%를 부풀려서 발표하고 그만큼을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았던 유권자를 투표자를 13,610명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어떻게 집어넣어 줬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사전투표에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예 통행세를 많이 거둬가지고 더불당한테 넣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톨게이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여러분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톨게이트의 징수원이니까 톨게이트에 차가 많이 통과하면 뭐죠? 예, 돈이 톨게이트 요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요금이 뭔고 하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죠. 톨게이트에 많이 오면은 더 많이 받아가지고 뭐죠?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에 다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름 더불어민주당에 이름 다 더해줬으니까 예, 이 더해지기 전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인데 60%를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주지 않습니까? 응? 올려주기 위해서 13,610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을 예. 해결하는데 대통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면은 아마 지금 의료 문제를 대할 때 예. 내 같은 사람들도 대통령 입장에 서가지고 뭡니까? 대통령이 잘하신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완전히 뭡니까? 깡무시하고 예. 닥치고 의사 정원 2,000명 늘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게 제 면정신을 보이겠습니까? 면정신으로 안 보이는 거죠. 면정신으로 보이기가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방송이 조금.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뭐 이게 정말 나라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죠. 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룰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전투표 개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 밖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국민들이 본인들이 만든 선거 결과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면은 수도권뿐만 아니고 뭐 경남이나 경북이나 부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뭐 누구도 확정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뭐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낙동강 벨트도 흔들리고 있다. 다섯 끌린 창원 수성 빨간불. 선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제 눈에는 이게 다 뭔고 하니까 사전 기반 다지기 준비 작업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사전 기반 작업 준비 작업에 대한 증거는 없죠. 왜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정확하게 그 현장을 못 봤으니까.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해온 것은 기본적으로 여론을 만지고 그것에 맞춰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뭐 이 창원까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창원의 16석 가운데 경남에 저 창원이 5석이 있는 모양이네요. 이 창원에서 특히 강기훈 후보는 아마 이분이 아마 3선이나 4선을 하셨을 건데 참 역전의 노장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창원 성산에 나왔는데 민주당의 허승무 후보가 얼마나 여러분들 인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기훈 후보가 상당히 여러분들 지역구 관리를 잘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런 여론을 보면서도 그냥 믿어져야 되는데 제가 창원 성산구에서는 강기훈 후보를 선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강기훈 후보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또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관찰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선거 결과는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선거 결과는 모두가 다 만들 수가 있고 또 선거를 규칙,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런 표를 만들기 때문에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선거구에 대해서도 규칙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인천광역시의 계양을은 지금 옥중에 있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상당히 지역구 관리가 잘 된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지역구를 뭐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는 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런 거 아니 그냥 송영길 전 당대표가 나오면 당선되니까. 그러나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손을 댔거든요. 마포구의 정청래 후보가 나오는데도 정청래 후보가 지역구 관리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나와서는 당선될 수가 없고 또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정청래 후보 자신이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국을 다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한테도 손을 대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의 서울 마포구입니다. 서울 마포구인데 이 서울 마포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거소선상, 관내사전, 국외부재자, 국외보재자 공간, 서강동 관내사전투표, 서교동 관내사전투표, 합정동 관내사전투표 전부가 다 조작을 했거든요. 당일투표 빼고 선거일투표 빼고. 그러니까 마포구의 정청래 후보는 손을 댈 필요가 절대 없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정청래 후보 자신이 본선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정청래 후보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손을 대고 어떤 데는 손을 안 대기가 전산 프로그램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전부를 다 전산 프로그램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해야 미친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포구의 차이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값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동에 이게 예 이게 용인시 정이네요. 가만 계시죠. 예. 여기 마포일 이게 앞에 그런 점 잘못됐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청 내후보 서강동 플러스 15%, 서교동 17%, 합정동 15%, 망원일동 13%. 여러분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100% 1000%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정청래 후보한테 전부 다 집어넣어주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하니까 이렇게 아주 널씬한 슬림한 그런 예, 선관위 발표자 가짜입니다. 우추정치 진짜인 거죠. 이게 이름 다 뭐하고 관련됐습니까? 진짜 사전투표자 수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합니까?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그린 그래프이고 이게 뭐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실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유튜브께서 여러분들 구속이 될 그런 40개를 설치한 것이 결국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이 사람들이 왜곡해서 가짜를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사전투표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걸 달다가 이번에 이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청래 후보권. 그럼 정청래 후보를 여러분들 그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작업이 나오거든요. 13,10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사전투표율 6.92% 여러분들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6.91%.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1%에 불과한데 그걸 선거관리위원회가 27.92%로 올린 거 아닙니까? 6.91%를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13,101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9,653표를 집어넣고 관외 사전투표에 3,448표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실제 받았던 표에 비해 가지고 4장당 1장 예. 전통적인 의미의 조작값을 이야기하면 25%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후보의 마포을은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예. 조작 안 하더라도 승리를 하니까 예. 이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예. 정청래 후보는 진짜는 56,235표를 받았는데 표를 대가지고 69,336표를 받은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이런 보시게 되면은 정청래 후보가 사전투표율이 실제로는 48%인데 이거를 60%를 만들어준 거다. 그 사전하고 당일이 빼기가 13%란 미친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학이 찾아낸 증거물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10번 이상 해온 거죠. 그런데 이번 4월 10일 총선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 믿고 그냥 우리를 믿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진짜 화끈하게 개입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셔도 합리적이죠.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찾아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기막힌 것을 전국에 다 찾아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4월 10일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쳤을 때 제가 포문을 열고 4월 10일 총선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냥 박살이 날 거다 이야기죠. 4.15 총선은 전국 평균에 사전투표장에 오신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었지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에 오신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뭐 국가가 침탈당한 일이죠. 이거를 이제 다 묻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오늘 유난히 또 실방송 보는 사람이 적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진짜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냐 이거거든. 발표 사전투표자 수 말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 말고 진짜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냐야.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냐야. 사전투표 중에 몇 사람이 왔냐 이야기죠. 그걸 우리는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유튜브 한 유튜브께서 작업을 하신 겁니다. 발표와 실제가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오근호 대표가 운영하는 미디어A 클린 선거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께서 이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노원구 산계 10동 과거의 이준석 노원정인가 병인가 이준석 여러분들 지역구 겁니다. 지금은 지역구가 아니지만 노원구 상계 10동에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그냥 사전투표소가 보이는 이런 데서 한 시민께서 풀 촬영을 했네요. 이 사전투표소에 계속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풀 촬영을 한 겁니다. 뭐 그냥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본인들이 익숙한 대로 뭉개고 가겠지만 풀 촬영분이 12시간 분인가 그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노원구 상계 10동 2022년 3월 5일 카메라에 촬영된 사전투표자 수가 2202명 선관위 발표전 사전투표자 수가 3152명 그러니까 발표 빼기 실제가 950명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3월 30일 날 토요일 날 미디어 A에서 그거를 공개를 했네요. 풀 영상을 20배속 정도로 이렇게 늘렸으니까 1일차만 950명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발각이 됐네. 꼭 같은 일을 모 유튜브가 시도를 했던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불법이 아니겠죠. 자기 집에 찍었는데 뭐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찍는 것을.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서 몇 사람이 왔는지를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캠코드나 개수기를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이 다 된 겁니다. 이분도 참 대단하시네. 이게 아파트에서 그대로 다 보이는 겁니다. 이 내용을 미디어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12시간 정도 찍었기 때문에 이 좀 어둑어둑할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 집안에서 사전투표수가 내려다 보입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중앙선관련의 선거범죄를 고발하는 진실의 영상입니다. 어디에 3,152명이 보입니까? 사전투표소 첫째 날 1,000명을 거짓말하는 선거가 어느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선관위는 3,152명이 1일차에 참여했다는데 실제는 2,202명밖에 없다는 것이 그걸 찍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오근호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이 풀 영상은 지금 미디어A에 이렇게 다 올라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에 다 찍힌 겁니다. 예, 이렇게 이 보시게 되면은 예, 사전투표소 들어간 인원이 2,202명, 선관위 개표 3,150명, 950명을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사전투표소 카메라 설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경찰, 검찰, 법원, 선관위가 그토록 보여주기 싫어했던 진실입니다. 사전투표소 인원을 부풀리고 가짜 투표지 위조 복사 투입 또는 투표량 전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는 안철수 후보와 요즘 세상에 선거조작이 어딨냐는 홍준표 시장께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가장 핵심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나오신 분들의 숫자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를 모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알 수 없도록. 그리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부정선거 방지대나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자원봉사단들이 캠코드로가 찍으려고 하더라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이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고칠 의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상계 10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서울시 노원구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격차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은 예, 뭐 전부 다 윤 후보는 마이너스입니다. 이재명은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최소 7%의 14%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최소 7에서 14% 많은 겁니다. 윤 후보는 마이너스 6%에서 최대 마이너스 13%. 뭘 이야기한 겁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위조 사전투표 득표수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입이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합시 거의 일치가 되는 이게 상계 10동인데 이런 기막힌 그래프가 나온 거죠. 꼭 같은 일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대로 여러분들 이거를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제공하신 전수 분석입니다. 서울의 25개 구에서 전부가 다 뭐죠? 한 곳에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더불당은 전부가 다 압승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이 플러스 11.62%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1.62% 더 높다는 겁니다. 예. 뭐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예. 과학의 소위 법칙인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모집단으로부터 관내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이 나온 게 아니고 모집단으로부터 관내 사전투표 집단을 조작한 겁니다.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조작을 해서 다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울 노원 예, 더불당 10.58% 플러스 국힘당 마이너스 9.35% 정의당 심상정 마이너스 1.23%입니다. 엄청나게 큰 수치죠. 예. 표를 집어넣어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특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의 노원구의 플러스 10.58%하고 국힘당과 정의당의 여러분들 차이값을 더한 거하고 마이너스 10.58%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전산 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만지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득표수 조작의 범죄 증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그리고 좌우가 정확하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가 되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고 이 범죄를 대법관과 언론계와 대통령과 검찰과 경찰과 다 덮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가 이런 상태로 이러면 온전하게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소위 어마어마한 거대 범죄에 대한 것을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게 이번 선거에 뭡니까? 결과로 이미 드러나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0.58 마이너스 10.58입니다. 조작하면 이렇게 딱 아구가 좌우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범죄를 세금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해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사전투표를 하면은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통행료를.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 통행세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는 꼭 하시되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가능하시면은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은 당일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뭐 사전투표 무슨 방해죄인가 이렇게 해서 고소나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대우에다 하시되 가능하시면 사전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왠고 하니까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통행 세금을 뜯어가는 겁니다. 예, 그걸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참 이 보통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한국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잘난 맛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적인 활동이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규명하거나 뭔가 옳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구분하는 것은 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에. 그러니까 자기 돈 나오는 일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투입하지만 뭐 의사 정원 문제나 선거 부정 문제는 예, 자기한테 돈이 직접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그렇게 그냥 상식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본인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은 3일 투표하고 국힘당은 1일 투표한다는 게 조사로 나온 게 언제적인데 왜 사전투표 득표율 안 나오면 부정선거를 해서 국힘당 지지자들은 하루 투표만 하라고 외칩니까? 국힘당 지지자들 사전투표 안 하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박빙 승부에서 불리하다는 거 모르세요? 수학을 떠나서 산수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하겠다는 좌파가 3이면 우파는 1입니다. 왜 부정하세요? 지금까지 보여줬잖아. 이게 전형적인 대한민국 사람들 특징인 겁니다. 내 잘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그런 뭐 에너지도 없고 설득할 그렇게 의욕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쪼대로 생각하고 그냥 새끼들하고 고생 실컷 해라 이야기죠. 그렇게
지적으로 게을러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없으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여기까지 했는데 3일은 민주당이 선거하고 1일은 국힘당이 선거하니까 됩니까 공박사님 입 다무세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내가 그냥 나는 계속 일할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니는 이 새끼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잘났다는 겁니다 내 잘났고 뭐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묻죠. 그럼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노? 니도 눈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12% 이상 차이가 나고 15%가 나고 20%까지 나는데 이게 왜 그렇노? 그거는 답을 못하겠죠. 아니면은 아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사전투표를 가가지고 에라이 인간나. 통자 좀 알아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다 뛰어든다는 것, 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한강에 돌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다. 통계학이란 것은 돌을 아무리 던져도 도도히 흘러가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거는 미친 결과지.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다 뛰어가서 그럼 내가 묻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렇노?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안 미친 사람인데 중앙선관위에 발표한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전산 프로그램을 다 돌려가지고 진짜 가짜표 진짜 가짜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노? 아 그거는 공방사님 뭐 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아 여러분들 참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선동하기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들 같아.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위에는 가상 시나리오로 좀 사전투표를 적게 한 경우고 이제 밑에는 사전투표를 좀 많이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단 네,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위 경우입니다. 다물당이 사전투표에 100표를 받았고 국공당이 100표를 받았으면은 사전투표자 수는 200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강서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두 장당 한 장을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그래서 이 50표가 확보가 되고 국공당에서 50% 확보되고 100표가 추가적으로 생긴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다물당에 100표를 더해 줄 수 있는 통행세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는 통행세를 거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통행세 세금 수입은 전부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지는 겁니다. 이런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좀 많이 해가지고 다물당 100표 국공당 200표라고 100명이 더 국공당 이런 지지자들이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세금 징수액이 얼마가 되는 거 아니까 150표가 되는 겁니다. 150표가 누구한테 가느냐 전부가 다 다물당 후보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 다물당은 250표 국공당은 100표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300에 350표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조작값 두 장당 한 장을 훔칠지 세 장당 한 장을 훔칠지 통행세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 거두드린 통행세가 많고 거두드린 모든 통행세는 전부가 다 다물당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투표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재미나는 사례인 겁니다. 특정 정당 이름을 뭐 또 거론하면 또 발끈할 거니까 이름을 다물당 국공당으로 바꾼 겁니다.
다물당의 100표, 국공당의 100표를 받을 때하고 국공당 후보들이 예,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100표가 아니고 200표가 가게 되면은 현재 구조화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다물당 후보의 보너스로 100표가 더해지고 그리고 더 많이 참가해 가지고 국공당의 100표가 아니고 200명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150표가 더해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다물당한테. 이렇게 통행세입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물당에게 더 많은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를 해도 아예 숫자에 여러분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닥치고 뭡니까 공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더블당은 3위를 하니까 우리는 1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예, 그냥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일일이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조작값을 좀 낮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 다물랑에게 넘어가는 표가 좀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은 통행세가 많이 거두져 가지고 세금이 전부 다 다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아 사전투표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던 국힘당을 찍었던 정의당을 찍었던 관계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그 표는 예, 뭡니까? 그 표 가운데 두 장당 한 장, 세 장당 한 장, 네 장당 한 장, 예, 입력하는 그런 조작값에 따라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전부를 다 누구한테 더해주는 겁니까? 다물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겁니다. 통행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정상적인 투표에서 더블당이 50표 국힘당이 150표를 받았는데 선거인수는 220명이고 투표인수는 200표가 무효표 19표 기권표를 다 포함해 가지고 그 무효표 기권표까지 다 포함해서 일정 비율이 넘어가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한 사전투표 중에 한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훔치 한 표를 이름들 더하게 되면은 220표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220표가 고스란히 어디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까 더불당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한 사람당 위조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승부를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22대 68을 62대 34로. 네. 그다음 좀 조작 정도를 좀 줄여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을 더블당 함께 이름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은 110표를 뭐죠? 예, 밀어넣어줄 수 있습니다. 110표를 밀어주면 더블당이 처음 받았던 50표하고 110표를 다음 160표입니다. 그러면 승부가 48대 45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의 표를 던졌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선거인수입니다.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왔느냐에 무효표 기권표도 관계없습니다.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수에서 몇 퍼센트를 먼저 세금으로 거둬가지고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역대 10번 이상 선거에 꼭 같은 공식이 적용되어 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한 분께 서서히 감이 오는 듯합니다. 그냥 여러분 통행세를 낸다 하면 됩니다. 그 통행세를 내는 사람이 더블당 지지자든 국힘당 지지자든 정의당 지지자든 예, 가가호호 여러분들 예,
공명선거 대한당 지지자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일정 비율을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표가 몇 표가 나오고 기권표가 몇 표가 나오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장에서 몇 명이 왔느냐. 실제 사전투표장에서 몇 명이냐. 몇 명. 투표지를 교부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 표가 기권표가 되든 무효표가 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표장에 오면은 그 사람 기준으로 몇 표를 더 있죠. 통행시를 거둬가지고 그걸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제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표가 몇 표고 기권표가 몇 표도 중요하지 않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장에 와서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은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장당 한 장을 대해 줄 것이 더불당한테 세 장당 한 장을 대해 줄 것인데 네 장당 한 장을 더 줄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당일 투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사전투표에 참가하시게 되면은 예, 통행세를 적을 이롭게 하는 통행세를 내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해온 겁니다. 이게 뱃속까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어떤 짓을 해왔는지가. 제가 이 일을 4년간 해왔고 이 문제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이제 올해 들어서 완전히 다 밝혀지게 된 거죠. 이 작업이 여러분들 밝혀지는 데는 장영후 대표도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죠?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선거에 계속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걸 보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이 문제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투자와 관련된 것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공적인 이슈란 것은 어차피 공공재니까 누구도 이렇게 지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된 겁니다. 나라가. 이런 기막힌 불법이 10번 이상이고 이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딱한 상황, 사정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